이번에 할 게임은 이제 뭐지? 굶지마인데 오늘은 아마 햄릿은 안 할 것 같고요. 이제 거인의 굴림 네 할 건데 보니까 제가 그 모드들을 좀 봤었는데 재밌는 모드 재밌어 보이는 모드가 하나 있더라고요. 뭐냐 하면은 1인칭 모드. 네 지금 보면 1인칭으로 보이잖아요. 이거 1인칭 게임을 1인칭으로 할 수 있게 해주는 모드래요. 자 그래가지고 요걸 한번 오늘은 체험을 해볼까 합니다. 자 그러면 바로 시작을 해볼게요. 거인의 굴림. 아 했어. 이거 오늘 일회용 서버라고 보면 돼요. 캐릭터는 뭘로 할까? 아 근데 내가 뭔 캐릭인지 이거 확인할 수 있나? 아 몰라. 이런 거 처음 할 때 윗슨이지. 가자. 뒤가 아프다뇨 여러분들. 제가 뒤도 신경 못 쓸 것 같습니까? 에이 설마. 야 근데 햄릿 하다가 거인의 굴림 오니까 뭐지? 로딩 진짜 빠르다 확실히. 야 진짜 빠르다 근데. 우와! 어떻게 죽는 거야 이거? 야 이씨 거리 감각이 적응이 안 되는데? 싸워! 아이씨 야 거리 감각이 좀 적응이 안 된다 이거. 스크롤이나? 스크롤로 이제 저거 볼 수 있는 거고 그치? 홀드큐 얼록 뭐야 얼락 모드? 아 이런 식으로 도구 만들 수 있구나 큐 눌러서. 오케이 오케이. 야 이 마인크래프트 그 느낌 나는데 지금? 3D 멀미 괜찮아요. 저 3D 멀미 없는 편이에요 다행히도. 이씨 죽고. 아니 시점이 너무 낮아 보면은 내가 풀보다 작아. 카페에 그 올려진 링크가 있어요. 잠깐만 도끼 하나 만들고. 씨 여기 항우 그치? 오케이 돌 하나 또 있다. 야 근데 색다른데? 이렇게 하니까? 호우 좋아 다 주소 일단. 아 이거 근데 템 옮기는 게 조금 불편하긴 하다 확실히. 템을 옮기려면은 이런 식으로 해야 돼가지고. 여기 있으면 왼손잡이네요. 요거 가져가고 보자. 요거는 여기다 놓고 그치? 버섯은 굳이 필요 없고. 지금 맵이 이제 첫 지형이야! 지형 탐사가 안 돼, 이거! 아, 그래, 나비 어떻게 잡지? 나비야! 나비야! 오케이. 나비 잡기도 쉽네. 어디 갔어? 나비 잡기 어렵진 않네. 응. 어디 갔어? 어디 갔어? 얼마나 갖고 와야 되는 건지 모르겠어, 이거. 얘 시점이 좀 적응이 좀 돼야겠다 이거. 아 이런 식으로 할 수 있구나. 오케이 VR 끼고 할 수 있나요? 야 VR 끼고 하면 재밌긴 하겠다. 얘 시점이 너무 낮아 확실한 것. 나비를 죽여주세요. 그치? 나비는 좋은 식량원이지. 일단 곡괭이 만들고 일로와! 일로와! 알! 일로와! 알! 아 제발 죽어주세요! 그치? 이거 도끼 맨 이런데다 못 휘두르네? 얘 돈스타브 1인칭 시점입니다. 예 이거 점프 없나? 점프가 있을 리가 없지. 아 근데 야 맵 보기가 좀 힘들다 확실히. 맵 탐험 힘들어 이거. 이렇게 하고 얘를 리플레이스를 여기다 해주고 그렇지.
아 그래 가방도 만들어야 된대? 일단 돌지형은 찾았고 나무는 어느정도 있고 잠깐만 큐였나? 큐였죠? 화로 하나 만들어 놓을게요. 야 이거 톨버드 아 그래 톨버드 조금 무섭겠다 확실히. 딴딴딴따다다 맵을 파악을 하려면은 지도로 봐야 돼 이거. 잠깐 나 돌지형 어디였지? 어디 돌지형 이어진 데 있었는데 잃었어. 길 잃었어. 이쪽이 아니고 반대잖아. 나 어디 보고 있는 건지 모르겠어 내가. 아 저쪽이구나. 야 이거 톨버드다. 어머니! 아! 이 전투 적응이 안 되는데 이거? 전투 적응이 안 되는데 이거?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아직까지 굳이 상대할 필요는 없어. 여기도 있잖아. 죄송해요. 오씨 많은데? 아 저리 가. 아 이거 이 시점 저거 싸울 때만 시점 못 푸나 이거? 이 시점 풀면 개세게 때릴 수 있는데 내가. 좋아. 여기 안전한 캡시다 이거. 나 이거 저거 뭐야 거미한테 뒤질 것 같은데 잘못하면? 잡몹한테 뒤질 수도 있어. 하운드 웨이브 왔을 때 그게 가장 문제야. 어디 갔어? 그치? 나, 뭐야, 어? 자, 홈, 홈? 야, 저쪽에 돼지집 있는 거 같네요? 한번 볼까? 역시! 어? 역시, 랑원의 딱 직감이란 게, 어? 잠깐만, 아, 이거, 화톱불! 화톱불, 그치. 오케이. 하고, 먹어. 그 다음은, 여기서 조금 작업을 할 건데, 이제 일단 사이언스 머신을, 여기다 만들고, 그렇지. 여기서 일단 가방. 아, 더 못 만드는구나. 오케이. 아이, 거리 개념이 없어, 이거. 너무 거리 개념이 너무 좋게 나, 이거. 게임이. 아 그리고 나무 큰거야 안큰거야 왜 다 큰거 같아서 뱉더니 왜 두개밖에 안주고 하나밖에 안주고 아 진짜 씨. 오케이 해서 요거는 실렉트 아니다 이런거는 여기다 놓을게요 이렇게 후 빠르다 좋아 아 진짜 씨 아 뭐야 돼지왕 지역이네? 아 개꿀? 돼지왕 지역이면은 여기로 가는 거 맞나? 아 이거 정반대구나? 아 그래 나뭇가지는 일단 이런 게 필요해 삽을
만들 거예요. 일단 돈은 어느 정도 있죠? 지금 아까 캐놓은 게 있어서. 아 근데 확실히 시점이 너무 낮은 건 좀 힘들다. 시점만 높았으면 괜찮았을 텐데. 오케이? 자 가져와. 돼지 한 근처 무덤가 좋아요. 지금 되게 좋아요. 지금 그거를 그거 파내려고 이거 한 거라서 먹고 그치? 후! 이랬는데 유령 나오면 개 깜짝 놀라겠다 이거. 그치 오케이 틀딱 그치? 유령만 나오지 마라. 오씨 아 무서워! 기어줘. 오케이 웬일 유령이 안 나오냐? 개 좋은데? 아하하씨 야 헛꽃 보인다! 안됐다 이제 그만 팎여. 아이씨 헛꽃 보인다 지금. 일단 요 근처에 좀 더 무덤 남아있는 거 기억해두고 꽃 같은 건 주워야 돼요. 꽃 아 이건 못 주지상 줘. 이것도 주고 이거 주고 다 내놔! 야 여러분들 역시 금이면 다 되지! 응 금이 짱이지! 뭐 별거 있습니까? 잠깐만 나 이거 커맨드 먹나 이거? 아 되는구나.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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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꽃 좀 따러 갈게요. 아씨 어 야 글로벌 동상도 있고 나쁘지 않아요 요지요. 가까이 가. 호! 좋았어. 그렇지. 멘탈 채우고요. 더 가져갈게요. 무덤가 파가지고. 이 화관도 만들어 써야죠. 슬슬. 일로 와! 얼짜! 그치? 아, 템창 정리가 조금 어려울 것 같은데. 요거 일단 요따 놓고, 얘 여기다 놓고, 나비 요따 놓고, 금은 일단 가지고 있고. 오케이, 일단. 화관 쓴 거 머리에 보이면은 아, 그것까지 구현했으면 초갓갓인데. 꽃 때문에 시야가 가려졌으면 초갓인데, 진짜. 보안만 안 만드시네요. 아직까지 만들 필요가 없을 것 같아서요. 도구 만드는 게 너무 어려워. 네. 덤불 모자요? 아, 그거 쓰면 어떻게 되지, 참? 그러고 보니까. 이틀 동안 맨발 끼기 이거밖에 안 된다. 에? 나뭇가지 두 개면 통나무 세 개라고? 뭔 소리예요? 아 오케이 버섯 그치? 따따따따따라따라따. 아 근데 확실히 탐사 속도가 진짜 느려요. 그건 조금 문제다. 먹어.
그치? 길 잃는 거는 지도 보면 어느 정도 나오고 있는데 버치너 나무 있는 나뭇가지? 에? 야, 씨. 아, 깜짝이야. 거민 줄 알았네. 일로 와봐, 일로 와봐. 아! 아! 야, 얘 날아서 공격도 하는구나! 이걸 쳐봤네? 아, 잠깐, 버섯, 그치? 버치너 나무 있는 나뭇가지? 뭐가 없는데요? 야, 여기 맵이 왜 이래? 사막인데, 저쪽은 또? 하운드, 씨! 하운드? 야, 한 마리 공격해볼까? 일로 와봐. 하운드 마운트야? 오우씨, 맞을 뻔했다. 오케이. 네, 그러니까 1인칭으로 보니까 좀 달라. 게임이. 밤 된다! 왜 안 만들어줘! 어이씨 깜짝이야. 밤에 이게 가장 문제인데? 저기 잘 안 만들어줘요. 일단 요리하고, 그치? 일단 요리하자, 그냥. 체력 좀 채우고 할게요. 그치? 체력 채우고, 야, 근데 키가 적응이 안 되는 건 좀 있다. 화로를 바닥에 설치를 해야 되니까, 확실히. 아, 그게 나뭇가지가 뭔 얘기인지 모르겠어요. 저게 다리야? 지금 다 안 떴는데? 자, 이것도 그냥 다 구울게요, 어. 일단 요거는 여기다 놓고. 야, 3일 동안 이거밖에 못 봤어. 이게 말이 되냐고. 이 모드 해도 있나요? 해요? 해는 안 보이는 것 같아요. 예. 네. 저 잡을 수 있으면 좋겠네, 씨. 씨, 다 죽고. 이 기존 커맨드는 그대로 먹어가지고요. 스페이스 누르면요. 근처에 있는 일을 자동으로 하긴 해요. 이 근처에 있을 때, 이런 식으로. 응. 아, 뭔 얘기인가 했네. 나뭇가지 3개면은 나무 준다 그래가지고 뭐 나무 세.. 나.. 뭐 박.. 연금술 뭐 그런거 할 수 있는건 줄 알았어요. 벌통 있고 거미.. 금이지형이네 이거? 아 미친! 어야! 일로와 일로와 일로와. 따다라따라따 일로와. 아 됐다. 지금 요거랑 싸우는 것보다 집이 어디야 나! 나 집가서 갑옷이랑 이런거 만드는게 나을 것 같거든요 지금은. 근데 집까지 가는데 너무 오래 걸리는데 이거? 야 집까지 가는데 한 세월이야! 길도 모르는데 이거! 쭉 가자, 쭉 가자. 쭉 가면서 나뭇가지랑 이런 거 좀 줄 수 있게요. 사풀이랑 이런 거.
자풀이나 나뭇가지 너무 좋게 지금. 10렙까지는 이 모드 적용돼요 지금. 햄릿은 잘 모르겠네요. 보자. 길 따라가자. 1인칭 공포 등할 공포 모드는요 그 뭐냐 무덤 한 20개 정도 파면 공포 모드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아 근데 야 멘탈 떨어지면 진짜 공포겠다. 클라우 뭐지 그 나이트메어들 어디서 올지 모르는 거잖아 이거. 아 그 1인칭 공포 모드 그 뭐지 그 굶지마 공식으로 나온 게 있긴 있을 거예요. 아 생각보다 거리 짧네 요거. 일단 집가서 무덤질 좀만 더 해보고. 야, 그거 아마 굶지마 그 공식으로 나온게 있긴 할거예요. 공포 그거 공포게임 아마도요? 아닌가? 잠깐만 기억이 잘 안나. 아! 저리 가! 저리 가라고! 그렇지. 야, 이거 아니에요. 다른 거예요. 이거는. 아 뭐야 이거 주승원도 30%네? 안됐다 이거는 나비 먹으면 다 차요. 걱정 마요. 나비가 짜세지. 피 없을 땐. 트리가든 오히려 잡기 쉬울 건데. 지금 봄인가? 아니구나. 아 깜짝이야 씨. 빨간 머리 있는 줄 알았어. 무덤가는 다 팠겠지? 무덤가 다 팠으니까 이제 해야 될 일은 보자. 일단 나무 저거 만들고 갑옷 어디 보자. 갑옷을 만들려면 잠깐 여기다가 집을 안착을 해도 되려나? 이 근처에다가? 아니야 풍수지리적으로 무덤 옆에는 좋은 그 양 좋은 기가 흐르지 않아요. 잠깐만 불붙이가 없는데. 아 잠시만 씨. 네, 맵은 다 제대로 나와요 지금. 털을 어디다 잡냐인데 이제. 그치 뭐야 저긴 또 뭐야. 돼지몽가지 왜 여기 있지? 아 부활재단 좋아. 좋아요. 그렇지. 갑옷이랑 창이랑 이런 것도 만들어야 되는데. 풍수지리적으로 무덤 있는 데가 명당이라고요? 그래? 에이 설마. 에이 설마. 마크 아니에요. 굶지 마요. 아니 거기는 이제 조상님들을 모시기에 명당인건지 사람 살아있는 사람이 살기에 명당은 아닐걸요? 이게 옛날에 그런것도 다 나누지 않았나? 산자랑 죽은자 막 이런것도 다 나눴던걸로 기억하는데. 아 근데 저 자풀 많이 필요한데 이씨 근처에 자풀이 없어. 저쪽으로 한번 가봐야겠다 이거. 네 안녕하세요. 방금이요? 시작한 지 그렇게 오래 안 됐어요. 어디로 가야 돼, 이거? 아, 오케이. 잠깐만. 아, 돌 때마다 맵이 휙휙 바뀌어, 씨. 너무 빡센데? 아, 오케이. 그치, 여기. 딴따라란 따라란 따라라란
루돌프 코어가 밝으니 술 처먹고 온 게 분명하구나. 일단 아니 먹으라고 하는 게 아니고 이거 죽는 거 그치? 주소 열로 주소 그치? 투게더에도 1인칭 모드 있어요. 예. 네. 정말 놀랍게도 투게더에도 1인칭 모드가 있습니다. 아, 이게 아니고 자 연료 좀 더 넣어주고 그치? 안 돼요! 안 돼! 지켜야 돼 이거 그치? 깜짝이야. 1인칭 하면 서로 시합 진짜 싹부대기 돼가지고 너 어딨어? 너 어딨어? 이러면서 서로 찾을 것 같은데 이거? 딴따란 딴따라라란 오케이 꽃은 멘탈 위에서 좀 주워 놓을게요 하고 그래 요쪽 근처에 풀 많죠? 풀 좀 많이 가져가야 돼요 지금 풀이 너무 없죠? 그래서 요거 주워서 굽자 아니 이거 동굴 갈 수 있나? 이 동굴 가 동굴은 커녕 이거 지상생활도 지금 겁나 힘들 것 같은데 이거 지금 여러분들 저 무려 4일 동안 탐험한 게 이거밖에 안 돼요 지금 확장 먹이 좀 지금 확장은 거인의 굴림이요 DLC는 따라라란 딴따라 그 후로 사슴들은 루돌프랑 한잔했네 나 먹고? 그치? 먹는 속도는 빨라진 것 같은데 왠지 느낌이 그치 풀이 많이 필요해요 지금 풀이 겁나 많이 필요해 아 근데 술 땡겨 갑자기 야 이거 캠프파이어 해놓고 마피아 게임 하는 것도 재밌을 것 같은데 굶지마 굶지마 판 마피아 게임 막 해가지고 막 밤 시간 지나면은 강제로 투표해야 되고 이거 음주 방송이요? 저 했다 큰일 나요 안 돼요 지금 어떻게 넘어가지? 글랑워크다! 저쪽도 잡아야 되는데 굶지 마피아 새파랗고 높은 하늘 딴 집까지 어떻게 가더라 야 이 집까지 어떻게 가 이거 캠프파이어 얼음 넣으면 불 꺼져요. 네. 얼음으로 불 끄면요. 사람 도끼다! 집에 가지 마! 넌 나랑 함께 있어야 되는 몸이라고. 이거 어떻게 싸워요? 싸움 어떻게든 싸우면 됩니다. 네. 폭찬이 안녕하세요. 투표해요? 돌 던지면 되지 않을까? 아니 여기 아니잖아. 막힌 곳이야, 여기. 보자 위로 쭉 가면 있어 위로 쭉 가면 있어 이거 위로 쭉 가서 알케미인지는 만들까 지금? 알케미인지 만드는 게 낫겠죠? 난 도끼 하나 만들고 자, 그래서 여기 찾았다 그래. 아씨 어디다가 집 아 집을 그럼 요쪽으로 갈게요. 집을 저쪽으로 가자. 집을 저로 가면은 일단은
아니 로드 말고. 왜 이렇게 자연스럽게 저걸 만들었냐 멍청아. 이제 죽고 그 다음 또 필요했던 게 돌 좀 더 필요하죠. 하나 둘 좋아요. 이거 만들고 이 라이트닝 로드도 얼떨결에 만들긴 했고 그 다음은 필요한 게 로프에 창 하나 필요하고 그렇지? 창을 만드는 데는 한 세월이야. 씨. 나무 둘 갑옷 이게 아니고 방어구 갑옷이 나무 둘이 아니었구나 멍청아. 로프 둘이자. 터너 어디로 할 건가요? 저쪽이요. 요쯤? 요쯤에 할 것 같아요. 지금은. 네, 시점 1인칭 시점 굶침합니다 지금. 놀 데가 없는데 이거. 돼지도 이거 먹으려고 초 올 텐데 이거 기어올 텐데. 자, 이거 놓고 그렇지? 어떤 거요? 아 지금 저거 아 사이언스 머신 아 이거를 들 데가 없으면은 잠깐만 아 그냥 여기다 넣어. 아 귀찮아. 여기다 놓고 반대로 가야 돼. 아 헷갈려. 아 개 헷갈려. 요거 지금 나무 두 개 있는 건요. 그 뭐야 하나 더 만들어지자 상자 만들고요. 그럼 되고요. 자 나무는 보자. 요거는 상자 만들고 그렇지. 얘는 또 갑옷 만들고 그렇지. 갑옷을 요따가 나무도 이제 또 몇 개 없죠 이러면. 자, 그 다음에 아 그래 잠깐만 캠프파이어 파이어 피트 그치? 랑청 에디션 하니 지금 얼마나 현명하게 잘하고 있는데. 저 위로 가보자. 일로 가는 거야 일로. 너무 좁은데? 그래 여기쯤 여기쯤이 적절하겠네요. 여기쯤 일단 캠파이어 만들어 놓고 그치? 자 그 다음에 해야 될 게 뭐냐? 아 아파! 해놓고 나무도 몇 개 없으니까 좀 캐야 되죠? 숲도 캐야 돼 지금. 숲도 캐야 돼 지금. 그래야지 좀 불 붙인 거긴 한데. 그리고 주변에 있는 뭐야 도토리 나무들은 다 없앨게요. 도토리 나무는 별로 좋아하지 않아. 아 뜨거. 야, 되게 밝아진다, 확실히. 좋아, 이거 캐놓고. 아, 뜨거워! 잠깐, 이거 해놓고. 아, 씨, 개 헷갈리네, 이거. 자, 일단 해놓고. 자, 지금 요 녀석은. 이거 어떻게 떨구지? 어떻게 더 그냥 고기로 만들면 되지? 만들고 어떻게 먹냐 이거. 아 잠깐만 원래 이거 먹을 수 있어야 되는데. 놓고 먹고 그렇지? 죽고 그리고 집 근처에다가
이런 거 다 만듭시다. 알케미 엔진 만들고. 야, 이거 오하이얼 안 맞춰도 되겠다. 어, 이분도 오하이얼 맞춰달라고 부들부들 안, 부들부들 하는 거 안 봐도 되겠네. 다행히도. 어차피 맞출 오하이얼도 없어서. 하고 이거 그냥 파낼게요. 아, 주변에 이런 거 있으면 귀찮아. 어디 감히 주변에 두더지가 살라고. 있어. 뭐야, 어디 있어? 뭐야? 아, 집 주변에도 저거 파놓는구나 얘네. 오케이. 나 집 어디였지? 나 집 저기구나. 아, 이거 뭐 봉화대 같은 거 없나요? 아이씨, 집 찾기가 너무 힘든데 진짜. 아니, 봉화대 같은 게 필요해 이거. 어, 집 찾기가 너무 힘들어. 네, 김양양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일단 해놓고 어디 보자. 여기서 요거 있고, 저거 있고. 잠깐만. 아, 이거 정리를 어떻게 해야 되냐 진짜. 상자를 어디다 만드냐 진짜. 상자는 이쯤에다 만들까? 아이, 상자를 하나 만들자 일단은. 그치? 상자 하나 만들어야 돼 일단. 상자 만들고 열어봐. 넣고 지금 기어 필요 없죠? 보석도 다 넣고. 그치? 꼬리 넣고. 그치? 아, 거리 감각이 너무 힘들어 지금. 횃불은 혹시 모를까 가지고 다닐게요. 좋았어. 주변 일단 정리를 좀 해야겠죠 지금. 보자. 그치. 빈 곳을 좀 만들어 놔야 돼. 네, 키라바이님 안녕하세요. 그리고 거스님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제 저기 굶지마 모드 게시판 그 창작마당 들어가면요 모드가 있어요. 거기서 그 뭐지 1인칭 모드를 구독하면은 여러분들도 할 수 있습니다. 이거 투게더랑 일반 굶지마 둘 다 있어가지고 어느 쪽으로도 상관이 없어요. 근데 문제는 발전이 좀 더뎌진다. 나비는 잡아놓자. 나비는 잡고. 그치? 여기 하나 더 있었는데? 아니 이거 뒤에 있었던 것 같은데? 아, 저기 있구나. 오케이. 어느정도 비웠죠? 그러면은 좀만 퍼갈게요. 하운드웨이브. 아 근데 구일은 괜찮거든요? 구일 때는 괜찮을 텐데 한 뭐지? 한 백 며칠 돼가지고 한 하운드와 20, 30마리 이렇게 오면 되게 무섭긴 하겠다. 뒤에 무슨 개떼들 몰려와. 위그요? 위그 고기 먹는 고기밖에 못 먹는 게 좀 불편할 것 같은데? 파리디언 그 드래곤플라이요? 보기 싫은데요, 그거? 후! 일로 와! 죽어라, 그냥! 나에게 고기를 맞춰, 순순히. 야, 거의 이렇게 올려. 톨버드도 거의 나무 수준이거든요? 이렇게 올려봐야 되는데. 거인이면 진짜, 씨. 야. 너구리야 도와줄게. 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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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이. 아, 나 집에 갈게요, 여러분들.
나 방금 보면 안 될 걸 본 것 같은데 지금? 집 가는 기억 여기 맞죠? 주변에 있는 것도 다 퍼야지 이거. 어우 진짜 씨. 야 무서운데 이거? 진짜? 일단 주변 거 다 캐고 일단 야 원래 이거 지푸라기 말고 나뭇가지 그 뭐야 저 자풀도 주워야 되는데 지금 확실히 발전은 느려. 확실히 발전은 느려요. 발전 속도는. 자 일단 요거 캐주고 어디다 심지? 너무 가까워도 안 되는데 이거. 자, 알하고 그치? 야, 불 심는 한참인데 이거? 근데 오하열은 은근히 맞춰진 것 같은데 오하열 개발 개잘 맞춰졌는데? 형, 오하열 맞추기 쉬운데요? 생각보다 이거? 오! 좋아! 나쁘지 않아. 이제 오하열 못 맞춘다고 욕먹을 일이 없다. 잠깐만 이게 그럼 일단 요거는 오하열 대충 맞춰서 심었고 크으...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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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지 이거지 이래야지 게임이지. 잠깐만 삽 이런거 그냥 다 캘게요. 저기 다 심어야지 이제. 근처에는 이제 장가지 그럼 장가지 저쪽에 하나 있고 그치? 화면 전환이요? 아 됐습니다. 안 어두워? 눈에 보이는데 뭐가 다크야 대체. 야 이거 시골길 고속도로 아니야 이거. 야 이거 완전 시골길 고속도로 아니야 이거. 야 이 미친. 아니 시골집 저녁에 이제 밖에 막 산 쳐다보면 이래요. 그냥 반딧불 잠깐 막 반딧불도 안 보이는 거기는. 화장실 가는 것도 무서워 솔직히. 이 정도 되면 이거 어떻게 들어가라고. 아이씨 총 하나 만들자. 지금 만들 수 있는 게 냉장고 뭐 만드나? 아 돌 3개 필요하구나. 아 후팟 돌이 없다. 돌 하나는 저기 상자에 있을 텐데. 그치 상자에서 주워서 요리소는 어디다 만드냐? 야 근데 이게요, 보이는 것 생각보다 보이는 것보다 저게 그 시야 때문인지 겁나 오밀조밀하게 만든다. 원래 이렇게 안 만들거든요 저 맵을. 딱 붙어 있죠 지금. 네 감사합니다. 자 일단 요거 해놓고 그러면. 이거 마저 심고요. 그 다음 가야 될 게 일단 돌 캐고 저 돌지형은 좀 애매한데 요 돌지형 갑시다. 저쪽 가면은 가면서 자풀도 주워올 수 있거든요. 자 여기서 알 플랜트. 야 오하열 지리입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지릴 수가 없어. 야 아이돌 안무 보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내려갈까? 아 내려가야 되지 이거. 반대로 돌아서 아닌데 여기가? 네 키라마이님 팔로우 감사합니다. 앞으로 자주 봬요. 돌아서 잠깐만 아이씨 어디로 가야 돼? 오케이 직진! 자! 어? 길치 랑월님 여기서 직진을 하시면 됩니다. 다른 데로 시야 돌리지 말고 여기서 그냥 직진을 하시면 돼요. 네 자 직진하면 막혔네. 아이씨.
아니 여기 이세기 표지판은 뭐가 없어요. 그러니까 왼쪽으로 하시오 오른쪽으로 하시오 이런 게 없어가지고 이 문제야. 그럼 쭉 가면 돼요. 쭉 가면 돼. 어, 쭉 가면 돼. 그치? 여기 맞지? 아 지도 너무 자주 봐야 되는데 이거? 아 집에다 표지판 설치할까? 집에 다가는 어느정도 설치해도 괜찮을 것 같긴 한데 돌이 좀 필요하.. 잠깐만요. 엄마가 섬 그늘에 불 따러 가며 아따가! 낯선이 몰래 와서 알을 훔치다가 에이씨 알 못 훔쳤어. 이거 어디다 놔? 여기다 놓고? 에이 그래도 어? 굶지만 3인칭으로는 한 대도 안 맞고 잡을 수 있어요. 지금 이게 하... 좀 시점이 좀 버거워서 그렇지. 가방은 왜 떨군 거죠? 혹시 맞을까봐 갑옷으로 갈아입었어요. 예. 맞으면 아프거든요? 톨버드도 생각보다. 야 원래 야생이면 이렇게 하면 안 보여야 돼. 원래 야생이면 이러면 안 보인다고. 안 보이나? 접근? 아이씨. 겁나 무서워. 겁나 무서워. 오케이 좋아. 야씨 겁나 위에서 쳐다봐야 돼. 이 근처에 알 있었는데? 어 그치 여러분들 어 노력의 보상입니다. 이게 바로 포상이라고. 아, 이렇게 말하면 조금 잔인할 수 있는데요. 그 부모 자식을 한 솥에 놓고 요리하면은 베이컨 앤 에그가 나옵니다. 좀 많이 징그러운 얘기긴 한데. 아니 맞잖아. 틀린 얘기는 아니잖아. 큰 고기 두 개랑 저거 알 넣으면은 에그 앤 베이컨 나올 거란 말이야. 아무거나 쑤셔 넣고 베리 같은 거. 결코 전쟁 결코 어? 아 그거 뭐지? 아 그래 교황이 60년 만에 전쟁 끝냈다면서요. 그 트위터 번역기가요 원래 빙이어가지고 빙 번역기여가지고 그래서 이제 네버 워 어게인이었나 그 결코 다시 전쟁으로 번역을 해서 근데 이걸 구글 번역기로 바꿔가지고 이제 전쟁을 끝내야 된다로 바뀌었대요. 아 아쉬워요. 60년 만에 이제 그 황제 전쟁 끝났다고. 돌버드 알 부활시키면 그 스몰버드 조그만 애들 나와요. 근데 페륜세다. 어 차라리 알을 먹는 게 여러분들 정신 건강에 좋다 라는 겁니다. 이 정도면 돌은 좀 많이 챙겨왔죠. 그러면 어디로 가야 되냐인데 자 여기 자 보고 쭉 가면 돼요. 일자로 여기 애완동물들이요. 전혀 안 귀엽습니다. 응. 전혀 안 귀여워요. 멀티에 그 굶지마 멀티에 있는 그 애완동물들은 귀엽긴 한데 미니버드 부하면 따라다니나요? 네 따라다니는데 따라다니면서요 배고프다고 빽빽빽 거리면서 걔가 아마 팀버드가 되면 이제 지 배고프가지고 지 배고픈데 밥 안 주면 막 나 쪼을걸 부리로. 네 그거 바글링이나 이런 애들 멀티에밖에 없어요. 싱글엔 없는 애들입니다. 뭐야 돌 40개라고? 아 잠깐만 그러면은 버려. 이건 손으로 죽고 달릴게요. 잠깐만
아이 나 어디로 열로 그치 살짝 떠 좋아 돌진 아 우리 집 댕댕이를 봐주세요 이건 이것은 실종 신고를 위한 포스터가 아닙니다 그냥 귀여워서 붙인 겁니다 아니 진짜 미니맵 저거 모두 있긴 하면 편할 것 같아요 불 넣어놓고 요것도 다 태울까? 태우자 아 아 근데 이 베리부시가 조금 그런데 잠깐만 그러면은 자 이거부터 만들고 뭐야 왜 한 칸 더 차지 이거 미니맵 모드는 있어요 동굴은 어떻게 할 건가요? 안 갈 건데요 동굴 꼭 가야 됩니까? 안 돼 나 집 어딨어 어이씨 어두워요 시골길 어 이게 왜 파이로기야 아니 잠깐만 저게 왜 파이로기지? 왜 파이로기가 나왔지 이거? 아니 아니 이걸 파이로기 갑자기 분위기 파이로기? 아 고참 아, 참, 이제 요거 뭐 없죠? 그러면은, 이거 끼고, 달려봐. 어디로 가냐, 나는? 이게 안 보여! 나 어디로 가는 거야, 지금! 아니, 여기라고, 멍청아! 오케이. 이제 좀 보인다, 그래. 이제 좀 살 거 같네. 무슨 요리는 맛있게 먹어요, 그래. 그치? 아 그래 에그앤 베이컨드가 나와야지 그냥 이 자리에서 못 먹나 이거? 나 이거 떨구고 먹고 다시 주스껴 하고 요리솥 요리솥! 당근 이거 둘이 숲 그치? 미트 숲 가자 하시고 자리 좀 남았으니까 베리붓이랑 저런 거 좀 캐갈게요 귀신이 고칼로리라는 노래 아, 그 소리 아세요? 오케이 그래 미트 스튜 좋아 스튜 가져가고 상자 어디 있어? 자 이거 넣어놓고 얘네 요따 놓고 이것도 그냥 먹을게요 나중에 지금 이것도 필요 없죠? 이거 여기다 놓고 횃불은 혹시 모르니까 냅두껴 혹시 모르니까 냅두고 어디로 가야 자풀이 맞냐인데 또 결국 또 저쪽이죠? 제가 가기 전에 오른쪽! 그치? 방향감각 제로야 거의 이거 아 그래 잠깐만 우리 똥도 얻어야 되니까 얘들아 밥 먹자 자 여기서 왼쪽 네 쥐스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로봇톰이 어렵죠 어 쉬운 게임은 아니에요 어, 솔직히 자 그럼 요쪽에 왔지 이거 일단 저 뭐야 잔가지는 어느정도 구했으니까 잔가지보다 일단 이런거 있잖아요 자풀 우선으로 갈게요 자풀을 요따가 가져오고 자풀 또 안 보여? 아씨 와 나무에 가려지니까 이게 안 보인다 확실히 아니 그 순
아니 그게 아닌데요 지금? 아 이거 잠깐만 스플릿 못하나 이거? 그치 스플릿 하고 아 이거 스플릿 못하나 이거? 야 스플릿이 안되는데 이거? 야 스플릿 기능 없으면 안되지 야 씨 스플릿 기능이 없다니 이거? 아 좀 심각한데 이거? 아니 키가 다른건가? 잠깐만 일단 맵을 일단 위로 올라가면은 좋아 일단 베리부씨가 오른쪽이었지 그치? 네 네로링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키 설정이 있을라나? 나중에 한번 키 설정도 한번 가볼게요 일단 그냥 이대로 하자 어 잔가지는 10개쯤이면 되고 꽃모자 상하고 있다고요? 아 근데 솔직히 말해서요 화관 상하면은 멘탈 떨어져야 되는 거 아니야? 여러분들 생각해봐 여러분들 머리에서 상한 냄새가 난다고 생각해봐요 별로 유쾌하진 않을 것 같은데? 그니까 에이 그 별로 유쾌한 경우는 아니야 머리 상한 거 입고 다녀봐 자 그래도 일단 자풀 20개랑 베리부씨도 한 20개 정도가 가장 좋긴 한데 근처에 없죠 그렇게 썩은 거라도 꽂히니까 기분이 좋지 않을까? 그런가? 근데 그렇다기에는 썩은 거라도 미트볼이면 맛있게 먹어야 되는데 맛있게 못 먹던데 얘는 네 미용님 안녕하세요 어제보다 정상적인 플레이라니 저는 비정상적이었던 때가 한 번도 없습니다 살면서 어? 저는 항상 평범했어 왜 그래? 누가 보면 무슨 어? 누가 보면 뭐 크리스마스 트리 있고 막 춤추고 막 비트콘 같은 걸로 막 뿌테하고 막 그런 이상한 사람 볼 거 아니야 그렇게 얘기하면 아 그니까 누가 무슨 발로 비트 세이버 하는 사람인 줄 알 거 아니야 그렇게 말하면 아 진짜 야 베리부시가 6개밖에 없다고? 아 이건 좀 아닌데 부시 탐방 좀 해보자 부시가 좀 있었으면 좋겠는데 이거 그러면 일단 이번에는 밖에서 좀 있읍시다 베리부시랑 자풀도 있으면 좋아 근데 특히 부시가 아 그 베리부시가 많아야 되는 게 베리가 있어야지 썩은 게 좀 많아지거든요 지금 이게 왜냐면은 나뭇가지는 상관이 없는데 자풀 캘라면은 이제 썩은 게 필요해가지고 야 씨 저쪽으로 넘어가고 싶다 이쪽에 넘어갈 수 있는 방법 없지 있나? 이거 저 있나 이거? 오케이 이어져 있네요 아 나쁘지 않아 이어져 있으면 이어져 있으면 나쁘지 않아 베리도 좀 있고 당근이랑 꽃도 좀 캐갈게요 이거 아 그건 정상적인 플레이지 노이트는 어? 야 저거 그 난파선 가는 그거죠 원거리 공격이요? 뭐 뺑뺑이 돌면 되지 뭐 그 뭐야 걸음으로 쓰기 가장 편한 게 꽃이에요 솔직히 말해서 아 근데 붐메랑으로 거인 때리는 건 생각보다 좋아요 여러분들이 몰라서 그래
난파선은 뭐예요? 그 다른 DLC 있어요. 이제 슬슬 밤이니까 여기 털을 좀 잡자. 털을 좀 잡자. 아이 뒤집어버린데 진짜. 왜 이래 대체? 어? 내가 무슨 잘못을 했다고? 그냥 터 잡기가 좀 힘들어 지금. 터 잡다가 잘못하면 뒤질 수도 있어요. 놓고 아씨 살에 걸렸어. 야 근데 이제 베리부시 한 10개 정도만 이제 캐가면은 충분히 집터 근처는 마련이 되고, 이제 뭐지? 서킷 거 좀 가져가야 되는데 꽃이 가장 무난하긴 하죠 지금. 꽃으로도 때리지 말라 그러는데. 아 근데 이제 어릴 때 생각해보면요, 생각을 해봐요. 자 선생님이 여러분한테 야 너 이 박 10년 된 박달나무 몽냉이로 맞을래? 꽃으로 맞을래? 하면 사람들은 분명 꽃을 고를 거란 말이야. 그러지 않을까? 아 여긴 또 어디야? 아씨 모르겠어 이거. 물이요? 물 못 가져가요 물. 아쉽게도. 야 물 움직이는 거 왜 이래? 물 움직이는 거 이상한데? 여기로 길 없나 이거? 저쪽으로 가고 싶은데? 여기 길이 아닌가 봐. 아닌가? 저쪽 훅 둘러가면 되나 이거? 일단 베리만 찾자. 어. 이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아 근데 씨 이미 꽉 찼잖아. 그냥 물에서 끝으로 나올 것 같아. 야, 좋아. 굳이 잡을 필요는 없었어. 굳이 잡을 필요는 없었는데. 토끼 잡아줘요 참고로. 야 이거 길 표시가 너무 절실해 지금. 아이씨 어디가 어딘지 모르겠어. 설사 굶지 마크야 이거. 자 네 이놈. 호. 야 이거 잡는 거 쉬운데 이거? 1인칭에서 오히려 토끼 잡는 게 좀 쉬워. 인터레스팅. 잠깐만 얘는 버리고. 아 뭔가 이상한데 지금? 아니 이거 주술 데가 없어 지금. 꽃은 다 죽고 다섯 개 부시 그치? 베리 부시 뒤쪽 두 개 세 개 네 개 좋아? 야 버터 두 번 나왔어 방금. 나비 두 번 잡았는데 버터 두 개 나왔죠? 나비에게서 왜 버터가 나오는지 제가 논리적인 이유로 설명 가능합니다. 자 여러분들 봐봐요. 버터가 있습니다. 버터의 날개를 달면 뭡니까? 버터 플라이잖아요. 아 죄송합니다.
잠깐 이만큼 캐스면 충분히 캐스니까 집으로 가는데 집 어디야? 야, 잠깐만요. 어, 집을 가려면 여기서 뒤돌아서 아, 뒤돌아서 그치? 쭉 가서 당근 같은 거는 이제 돼지 집 근처에다 모셔놓으면은 돼지들이 알아서 똥으로 치환을 해줄 것 같기 때문에요. 들고 가고요. 여기서 여기 꺾어서 쭉 가서 일로 가면 돼요. 스피커가 터졌다니 여러분들 수리공 부르세요. 아 아쉽네. 스피커가 얼마나 어? 개꿀잼 드립을 들었길래 공중제비를 세 번 추다가 이제 스피커가 터져버립니까? 아 아쉽네. 일로 가는 거 맞지? 오케이. 아 근데 지도본데 안 세월이야 확실히. 이건 좀 아쉽네요. 일로 쭉 가면 되나? 아 쭉 가면 되죠. 쭉 가서 여길 타고 그치? 전방 20m 좌회전. 아 시간 안에 집 도착해야 되는데 그래야지 이거 이것저것 하는데 집에서 쭉 가 쭉 가 걱정하지 말고 쭉 가. 광성검색 무슨 색입니까? 아 여러분들 아재들이나 주황색이라 그러죠. 요즘 인사들은 어 병신색이라고 합니다. 피슝피슝이라고. 잠깐만 이거를 일단 주워서 요 가운데 놓을게요. 그럼 이제 얘네들 알아서 똥 생성할 거고요. 어디였지? 잠깐만 아 저쪽 요쪽이지. 크으, 좋아 갓 구운 신선한 똥이 완성되었어요. 이제 여기서 길 따라가면 돼. 엄마 진짜 아 왜 지 쟤네들은 똥 만드는 기계예요 여러분들. 올라가자. 올라가다가 자 피리침이 보이면 꺾어서. 하 진짜 집 가는데 한 세월이야 진짜. 아~ 집 가는데 한 세월이야. 아 진짜 미치겠네 진짜. 어 자 주워서 심고 심고 됐죠? 어 여기 됐고 아 진짜 오케이 삽질까지 하면은 여기다가 다시 심을 수 있을 거 아니야 그치? 자 여기서 시작할게요. 여기로 가 알 그치? 플랜트 비료도 다 줘야 된대 이거. 씨. 아, 그 진짜 그런 거라도 있어야 되나? 막 바닥에 정말 잊을 수가 없는 뭐지? 잊혀질 수가 없는 기표시가 바닥에 똥을 뿌려 놓을까? 아, 근데 이 색이 똥 귀한데 생각보다. 햄릿은 다른 자원들이 부족하거든요. 근데 유일하게 햄릿에도 자원이 넘치는 자원이 똥이야. 진짜. 안 돼! 어두워진다! 까지 됐고 기타 있으면 좋겠다! 아! 여기서 그러면 캠프에서요 원맨 밴드 하면 되겠다 이거. 원맨 밴드 키는 거야. 재밌을 것 같은데 그러면? 아 이거 알키메인지 아니잖아. 요리솥 어딨어? 아 요리솥 찾는 것도 힘들어. 요리솥에 일단 이거 넣어주시고 원맨 밴드요? 그 혼자서 막 뚝뚝뚝뚝 밴드 치는 거 있어요. 그 도구 중에 하는데 그럼 돼지들 우호도를 높일 수 있거든요? 집 근처 이제 싹 정리하고 요 근처 딱 정리하고 그치? 야씨 올빼미 소리 들리는 것까지 완전 시골길인데 이거 진짜? 전투 때 조금 힘들어요. 예.
뒤를 못 보거든요. 그러니까 뭐지, 3인 이제 탑뷰 방식은 그 기습을 당할 일은 없잖아요. 근데 이거는 기습 진짜 잘못하면 진짜 기습 당하거나 그럴 수가 있어가지고. 야, 구일이라고 칼같이 오네. 그치? 하고 뒤로 갈 순 있는데요, 뒤에서 누가 오는 거를 잘못하면 뒤에서 얻어 맞을 수가 있으니까요. 자, 자원. 그치. 네, 지훈이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베리를 먼저 저거 해주고. 한 내일쯤 가면은 똥 좀 있지 않을까 싶어요. 네, 이것도 제 1인칭도 생각보다 재밌죠? 보는 것도. 내일 조금 이제 그 1인, 그 뭐지? 3D 멀미 있는 분들은 조금 힘들 거긴 한데. 일단 주변에 좀 캐면서 나무도 좀 모아야 되거든요. 상자도 더 많이 만들어야 되고. 하운드요? 아, 9일 하운드는 쉽지. 맞다이를 까도 이깁니다, 여러분들. 제가 왜 데뷔를 안 하고 있겠습니까? 안 해도 되니까 안 하는 겁니다. 아, 9일 하운드 왜 데뷔를 해? 도끼 만들고 있어도 이겨요, 9일 하운드는. 아, 물론 1인칭 시점에서는 혹시 모르긴 하는데. 원래 좀 늦게 와요. 예. 네. 슬슬 오겠다. 어디서 오는지 잘 파악해야 돼요, 지금. 아, 잠깐만. 아! 그치. 캐릭터 대사요? 그 시야 위쪽으로 대사 뜨는 것 같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그제민 같은 게 있을 텐데, 이그제민 하면은 요 시야 위쪽으로 대사가 보이긴 해요. 여기다 놓고. 근데 뭐 소리가 크게, 워낙에 크게 들리니까요, 뭐 크게 상관없지 않을까 싶긴 해요. 진짜 꽤 잘 만든. 왜 불편이야 너. 잠깐만, 요리서. 그치? 해놓고 여기다가 뭐야 요거. 아, 참, 그래, 삽 삽하고. 아까 그래, 숯은 다 쳐낼게요. 유리수 하나 더 만들자. 돼지우들도 있으니까 충분히 괜찮아요. 하고 솥 만들려면 솥이 어디 갔냐? 돌 세 개. 지금 돌은 충분하게 있죠? 잠깐만. 좋아. 요리에 너무 많이 쓰면 아니 꽃 있지. 아, 돼지들 꽃 먹었을 때 똥 싸던가? 그게 기억이 잘 안 나네. 아니 뭔 짓거리. 꽃은 똥 안 싸죠? 옷은 또 안 쌌죠? 상자, 그치? 하스통 줄로?
아, 굶지마도 확률놀이가 있긴 하다고 알고 있는데, 아, 이거 안 통하네. 예전에 이거 진짜 꿀팁이었는데. 일단 여기다가 놓고 그러면은 도토리 이거 다 굽자. 구워서 돼지들한테 먹이는 거 해야겠다 이거. 옷에다가 미트볼을 먹이라고요? 에? 자, 그리고 멀지 않은 곳에, 그치, 요쪽에 꿀팁 어디서 알아오시는 거죠? 알아오겠습니까? 직접 확인하는 거지? 응? 짬에서 오는 바이브 아니겠습니까? 근데 아마 그건 패치 됐어요. 나무는 대충 심고. 아, 그래. 베리랑 이런 것도 다 심어야지. 아, 여기 남아있었구나 생각해보니까. 잠깐만. 아, 왜 또 불편해요? 아니, 왜 또 불편해? 이 정도면 잘 맞아요. 그래, 아까 불편하다 했지, 이거. 이디로 넣어주면 될 거 아니야. 여러분, 아이돌 1년 웨이브 추가됐습니다, 이거. 오케이. 야, 여기 벼락 한번 딱 떨어지면 볼만하겠다. 어떤 의미로든. 딴, 그리고 101개요? 엥? 웬? 2대2를 지켜주시죠! 아, 그런 얘기 하지마요. 플래그 얘기하지마. 아, 오늘 보름달이구나. 아, 좋아. 굳이 정할 필요 없고. 아, 잠깐만! 아, 오늘 똥! 어떻게 보면 오늘 똥 가져가기 가장 적절한 시기긴 한데, 글로머 뒤져 있을 것 같은데? 이미? 잠깐만, 글로머 어딨지? 아, 여기 있구나. 가자, 글로머 일로와! 지랄지랄 오케이, 좋아. 딱 가져왔어. 그렇지? 일로와. 자, 오늘부터 네 새로운 보금천 여기다. 또잉? 또잉? 야, 근데 생각보다 야 파리가 되게 크다. 자, 일단 그러면 이제 똥 수거를 한번 해봅시다. 똥 가져와야 돼. 어? 얘네도 안 변했었나? 저걸 보고 왜 멘탈이 찰까요? 나한테도 찰 것 같긴 한데? 거미보단 낫잖아. 얘들아, 이거 먹을래? 아, 이거 내가 먹을랜다. 뭘 꼬라봐, 임마! 야씨, 아직도 못 먹었냐? 이거는 그러면은 방법은 하나뿐이다. 일단 아껴놓을게요. 아껴놓고 거미 잡아서 몬스터고기 4개 채워와. 몬스터고기 채워와. 잠깐만, 이거 베리 이런거 다 일단 여기다 놓고 거미를 요쪽 길 쭉 따라 여기로 가다 보면 있거든요. 네, 안녕하세요. 그치. 길 따라 가자. 아, 이거 모드예요. 예.
유저 패치 모드인데 되게 잘 만들어가지고 벗었나봐요. 저거 보름달에 보름달에 저런 거 펴요 가끔. 일로 가는 거 맞지? 오케이. 딴딴딴따단따단따단따단따. 온 소고기 4개만 오면 돼. 아, 그 정도, 그 정도 실수는 좀, 어? 넘어갑시다, 우리. 어, 진짜, 잠깐만요. 아, 지금 방제 바꾸고 올게요. 1인칭, 그, 1인칭 시점, 체험. 아, 게임 꼭 끊을 필요는 없잖아, 이걸로. 뭘 불편해! 어디 갔어? 잠깐만. 시야 왜 이래? 일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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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로와. 저 뒤엔 또 클라워크 자고 있죠? 지금 거미집 몇 개 있는 거지? 눈에 보이는 것만 일단 3개죠? 와와와 일로와 일로와 일로와. 야, 씨, 거미집 몇 개야, 이거? 3단 거미집이요, 벌써? 벌써 3단 거미집이네? 저거는 부수고 와야지. 응. 저 부수고 집 근처에다 모셔놓을게요. 일로와. 일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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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로와. 옆에서 뭔 소리야 이거? 아, 벌 소리구나. 벌 소리 나 뭐 벌 소리 무시해도 돼요 이거는. 야, 말벌집이다! 아, 그래, 몬스터 고기 가져올 거면 새도 있어야 되는데 생각해보니까 새는 제가 아직 저기 지역을 못, 발견을 못했죠. 옛날 게임 둠 보는 것 같아. 총 같은 거 있으면 좋았을 텐데. 둠은, 어? 총으로 막 그냥 무쌍 찍는 그런 맛 아닙니까, 여러분들? 잠깐만, 이거 말벌집 잘 이용하면 뭐 난전 일으킬 수 있을 것 같은데? 오씨, 깜짝이야, 씨. 야, 니들끼리 싸워. 이 정도면 니들끼리 싸우라 했다. 아따, 뭐야. 아씨, 깜짝이야, 씨. 아이, 쫓아오네. 아이, 뒤질라고 이게, 씨. 어? 아씨, 병정음이 나와. 이거 잘못하면 그냥 나. 잠깐만, 야, 서라운드야, 왜, 오, 야, 잠깐만, 사방에서 오는데, 이거? 잠시만요! 야, 오지 마! 오지 말라고! 잠깐만, 야, 오지 마! 아이씨. 야, 거미 소리가 서라운드로 들리면 어떡해. 잠깐만, 이제, 빠집시다. 어, 돌아서 빠질게요. 아, 자, 잘 있어요, 여러분들! 안녕히 계세요! 저는 모든 굴레와 속박을 벗어던지고, 이 지역을 탈출하겠습니다. 어이씨. 야, 좀비물이야, 이. 와, 진짜 심장줄 뒤진 줄 아네. 아, 이래서, 이래서 캐릭터가 멘탈이 떨어지는구나. 야, 이렇게, 내, 뭐지? 세상이 이렇게 보이면은 멘탈 떨어질만 하네. 아, 근데 오늘 보름달이잖아. 오늘 집 가는 건 좀 싫어. 이거는 또. 집 가지 말고, 좀만 더, 좀만 더 이득 보고 갈게요, 이거. 아, 진짜 저렇게 오면은, 야, 진짜 나 같아도 진짜. 아, 저는 여러분들 바지 오줌 지리기 쌉 가능입니다. 이 정도면.
아, 병정검이 안 되는데 이거. 야, 거미들 너무 많은데. 일로 와, 일로 와, 일로 와. 뛰어. 네, 어, 게릴라 전법이 얼마나 무서운지 보여주지. 일로 와, 일로 와, 일로 와, 일로 와. 일로 와. 그렇지, 일로 와, 일로 와, 일로 와. 게릴라 전법 하나씩, 하나씩 빨아먹자. 어. 그렇게 많이 오진 않아, 지금. 오케이. 돌려깎기 갈게요. 지금 그렇게 많진 않아, 지금. 일로 와. 일로 와. 아니, 전기톱 있으면 재밌겠다. 아! 병정거미만 안 오면 돼, 이거. 병정거미 달려들기 때문에 힘들거든요? 맨손이었어, 방금. 거기다가. 좋아, 이득 최대로 볼 수 있어, 이거. 눈치만 잘 살펴. 저거 온다. 오케이. 이득 많이 봤어. 이득 많이 봤어. 이 정도면은 만족하고 집에 돌아가도 된다. 왜냐, 그 뭐야, 거미집 두 개 정도면요 먹고 살 수 있어요. 오지마! 너는 아니야! 너는 아니야! 어이씨. 이 정도면 싹 가능입니다. 저 뭐야, 집에서 세 장만 얻어가면 돼. 비료는 똑밖에 못 쓰나요? 썩은 것도 쓸 수 있어요. 이렇게 막 하도 막 그 막 이래가지고 이제 뭐 템들 좀 썩어가지고 그러면요 썩은 거로 이제 비료 먹여도 돼요. 이런 거, 이거. 올라가서 일단 템 정리하고. 아, 그래, 그래. 아, 그 갈대 지역 찾아야 되는데. 야, 씨, 늪 지역 어떡하냐? 이거? 세 장 갈리면 일단 늪 지역을 찾아야 돼요. 그것부터가 무서운데? 늪 지역, 늪 지역도 무서운데, 근데? 아, 퍼틸라이저 하고. 잠깐만, 얘를. 아니, 먹지 말! 그걸 왜 먹냐, 이 멍청아! 아, 진짜. 넣어놓고, 이거 조금씩 넣어놓고, 요거 일단 정리해놓고. 탑펫! 이제 맹탈 걱정 없습니다. 아, 근데 생각보다 의외로 탑펫 쓰는 사람이 그렇게 많이 없나봐요. 여러분들은 탑펫 안 쓰세요? 저 탑펫 진짜 즐겨 쓰거든요? 근데 생각보다 탑펫 유저가, 탑펫 쓰는 유저가 그렇게 많진 않나봐. 이제 어디로 가야 되냐인데, 늪지대가 어디 있을까요? 여기로 한번 뻗어볼까? 그러면은 이쪽으로, 그치? 여러분들은 탑펫 자주 쓰세요? 저는 텐트 대신 탑펫을 쓰거든요? 거의? 얘기 들어오니까 멘탈 까지면 그냥 텐트 자더라, 사람들은. 일단 거미를 못 잡아. 아, 그건 예외죠. 어? 아니, 거미를 못 잡을 정도면은 안 되지, 이 게임 하면서. 거미 못 잡을 때 팁 하나. 그 뭐야, 토끼들 있잖아요. 어디 갔어? 토끼들 이거. 이걸로 거미 잡힙니다, 여러분들. 거미 저쪽으로 유인하면요 알아서 잡혀요. 그것도 잘 이용해보세요.
늪지대. 1인칭 모드 할만합니까? 네, 할만은 해요. 아직까지는. 근데 문제는 확실히요. 그 뭐지? 발전 속도는 느려요. 맵 탐, 그러니까 맵을 좀 이제 탐방하는 속도가 좀 느리다 보니까요. 발전 속도는 좀 쭉 느린 편이고, 우리 전투가 너무 실감이 나요. 전투가 너무 실감이 나. 아까 진짜 막 그 무슨 거미 한 20마리 동시에 오는 거 보고 기겁했어. 야, 그 뭐지? 클라워크 중에 그 룩 있잖아요. 그놈 달려들면 볼만하겠다, 진짜. 아, 일단 횃불 축구 하자. 왼손잡이신 윌슨이 왼손잡이에요. 지금 보니까 윌슨 요거 끼워주니까 윌슨이 왼손에다 창 들고 있더라고요. 오른손에 아이템 들고 있나? 요거 아래 있는 거. 자, 늪지원까지 한번 달려봅시다. 왜 이렇게 다니니까 그 러시아, 아, 그 뭐였지? 그 운전하는 게 데저트 버스 있잖아. 그거 생각난다 갑자기. 여긴 아니고. 어, 야, 만드레크다! 아이씨. 이 못 때리나? 때려줘! 아, 때려줘, 제발! 왜 어떻게 안 돼? 아, 진짜, 씨. 마드리카 하나 더 있잖아. 일단 이거 따고, 늪지나 찾을게요. 얘는 어차피 나 때면. 아이, 진짜 개고슬리네, 뒤에 뭐 쫓아온 소리. 야! 아, 나 진짜, 씨! 아, 개고슬리는데, 이거? 아이, 열받는데? 아, 아, 화나네? 열받네? 일단 우선 내가 잘못을 했는데, 야, 열받네? 자, 여기로 일단 올라가봐. 늪지대를 일단 찾아야 돼. 오, 소지형이다. 저쪽에도 돼지 하나 있는 것 같고. 이, 아, 발전기 못 보면 힘든데, 이거? 오케이. 발전기 아니지. 아까 엉덩이 안 빨겠죠? 스테이지 엔드요? 그거, 어디 지역이지? 똥 내놔! 이제 똥 가져오고, 여기는 뭐 없잖아. 아, 씨. 아, 진짜 늪지대 을로 가야 되는 거야. 늪지대 찾아야 되는데, 이거? 아, 지형 안 가려요? 아, 그 나쁜 소 말하는 건가? 어머니! 잠시만요! 길을 잃었어요, 어머니! 어머니! 옆에서 돼지가 죽었어요! 어머니! 잠깐만! 잠시만! 여기 어디야! 여기 어디야! 어머니! 그러니까 이거 미니맵 필수야, 지금. 야, 얘네들은 어떻게든 잘 살아남는다. 어머니, 여기 왜 거미밭이죠, 대체? 아, 야, 소리 너무 리얼한데, 이거? 아니에요! 아니라고요! 아니야! 아니야, 씨. 아, 어디로 가야 돼, 이거? 아이씨, 가도 거미야, 어떡해. 안 돼. 안 돼요. 안 돼. 어이씨, 깜짝이야. 야, 만드레크 실루엣 왜 이래? 어이씨, 깜짝이야.
야 만드레크 실내 미쳤는데 이거? 하고 야 소리 서라운드로 들리니까 이거 진짜 무서운데? 아 좀 저리 가 진짜 못 때리나 이거? 아니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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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리 가! 그건 내 거야! 오케이! 아, 아 좋아! 그때 이거, 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일단 탈출도 했고, 탈출한 다음에, 좋아, 비상 탈출! 비상 탈출하고, 어디로 가냐인데, 이쪽 한번 가볼까? 아, 야, 씨. 야, 거미지형 탐사 무섭다. 말벌지형 탐사할 때도 되게 무서울 것 같은데, 이거? 그지 않을까요? 요건 길이 끊겼네? 여기서? 아니네? 길이 이어지네? 길이 이어지나요? 이어지네요! 자, 수문장을 피해서 들어가 봅시다. VR로? 야, 이거 VR로 하면은 그 스테이지 엔드가 그 불빼상하는 놈 맞죠? 멘탈 좀 깎였을 때 걔 맞나? 별거 없네 이거? 아, 그 놈 아니에요? 뭐지? 후반용 컨텐츠는 제가 잘 안 못 봐가지고요. 그 멀티에 그거 그 도장이 같은 놈 그 망치 깨는 망치랑 뭐 백대종 때리면 그 저어준 놈 맞나 걔? 아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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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뭔지 알겠다 뭔지 알겠다 뭔지 알겠다. 자 잠깐만 잠시만요 여기 어디야? 잠깐만 어 잠시만요 야 잠시만. 어? 야 이거 뭐야? 어드벤처 문이다! 야 이거 간만에 본다 어드벤처 문! 진짜 간만에 본다 저거! 야 저거 예전에 어드벤처 깬 다음 한 1년? 아니 1년도 아니 한 3년 만에 본데 저 문? 아 너는 아 오지 마. 잠깐만요. 아! 감사합니다 선생님. 덕분에 오늘도 멋진 양식을 얻었군요. 어이. 좋았어. 야 저기도 있다. 좋아 가자. 좋았어! 야! 알찼다! 야, 오늘 파밍 알찼다! 야, 근데 저지용 어떻게 넘어가지? 이지용 어떻게 넘어가지? 저지용 넘어가야지 늪지대가 있을 수도 있는데, 지금 하나 더 있는데요. 지금 기어 6개 정도면 초반이 충분하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여기 시간 쏘는 것보다 여기를 지나가야 되는데, 잠깐만. 앞만 보고 달려요! 잠깐만! 달려요! 달려요! 야, 여기 거미는 왜 있어! 야, 거미 눈 뜨지 마! 아, 잠깐만, 나 어디로 가야 돼, 이거?
어디로 가야 돼? 안 돼요! 안 돼요! 아이씨. 야, 소리 개살벌하다, 진짜. 아니, 어디로 가야 돼, 이거? 뭐, 길이 있긴 있나, 이거? 아, 비 온다. 양복모자 있는데요. 잘 안 쓰는 템 중 하나긴 해요. 특히 저는 아예 안 써요, 양복모자. 야, 야, VR, 진짜. 야, 이거 VR, 야, 진짜 이거 VR 기기 개발되면은. 야, 오지겠다. 야, 굶지만 복귀 유저 겁나 많아질 거. 아, 드디어 찾았다, 여러분들. 총수시형 찾았는데, 이거, 씨. 지금 캐어가기 힘든데, 이거. 야, 지금 캐러 가기 힘들 것 같은데, 이거? 일단 왔어요. 어, 여기까지는 왔어. 뭐야, 건너편에 있어? 아, 건너편에 있... 어디로 가야 되는 거야, 그럼? 아니... 어디로 가야 되는 거야, 이게? 아, 진짜 길을 잃었어요. 야, 이러면 나 진짜 어디로 가야 되냐, 이거? 지금 길이 이렇게 돼 있거든요. 아, 잠깐만. 이렇게 이렇게 쌓이면은 요로 한번 요로 이어질 수도 있으니까 요로 한번 가보긴 해 볼게요. 요로 이어질 수도 있긴 해. 가능성이 없진 않아. 안 이어지네요. 어, 안 이어지네. 야, 씨. 개살벌한데, 진짜? 저쪽? 겁나 커요. 어, 내 키 두 배야. 촉수지형 어떻게 가지? 촉수지형 어떻게 가지? 나 저거 갈 때 여덟 개는 파밍해 와야 되는데? 아, 그냥 현재 삶에 만족할까요? 네, 세 장 만들기요. 집에 거미 양봉, 저는 뭐지? 기본적인 음식을 거미 양봉으로 그 얻는 편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세 장은 필수예요, 저한테는. 아, 잠깐만, 이 지역 지금 가다가 밤 되면 잣됩니다. 그냥 여기서 오늘 하루 머물게요. 괜히 잘못 들어갔더니 횃불도 39%라서 애매하거든요. 끊길 수도 있어, 중간에. 나무나 캐자. 네, 그러니까 생각보다 재밌는데? 다 죽고, 얘는 일단 연료를 다 쓰고, 그치? 따라단, 따라단, 딴딴. 나 되자마자, 이거 투게더에도 있어요. 1인칭 모드 투게더에도 있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굶지마 싱글 투게더 둘 다 있어요, 모드가. 보자. 일단 비는 멈췄고, 비 멈췄으면은, 아니, 어차피 그렇게 그 스키 높은 건 아니니까 달립시다. 눈치 보면 달려가기! 아! 어이! 딱 붙어가. 그치? 아, 잠깐만. 아, 근데 저거, 아, 이거 진짜 요로 한번 가봐야 되나, 진짜? 아, 일단은 그러면은 저걸로 들어가자. 어멀로 다시 들어갈게요. 밤에 꽤
밤에 거미지형에서 길 잃으면요 좀 무섭긴 해요. 거미지형 있으면은 특히 숲 거미지형 밤. 아 얘들 안녕. 나 그냥 지나갈게. 어 잘 있어. 점프. 잠깐만 여기는 아예 저기잖아. 올로 가야돼 이거. 어디로 이어진거야 이거. 여기로 가야되나? 요렇게 가야되나 이거? 아이씨 이거 각이 안나오는데? 요쪽에 근데 막히지 않았어요? 아니면 섬이 두개인가? 아니 섬이 이렇게 하나 일단 요렇게 하나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크게 하나 있는 것 같은데 이게 어디로 뻗는지 모르겠네. 요 돼지 있는 쪽을 한번 가볼까요? 일단은 야 씨 늪지대를 뭐 물론 저희가 아니어도 되는데 찾긴 해야 되거든요 지금. 오케이 돼지집을 나침반으로 삼아가지고 쭉 가면 돼. 막혔죠? 아야 어디로 가야 됩니까? 요.. 아 이제 요쪽 한번 이어져 있는지 한번 볼까요? 자 이게 1틱으로 이어져 있는 경우도 있긴 하거든요? 없진 않아 그게. 이어져 있을라나? 아니면 요거 한번 타볼까? 이거 타보자! 가자! 제발! 어디야? 어디야? 잠깐만요. 아 이게 맵이 어디 갈 때마다 자꾸 돌아가니까 지금 내가 어디 있는지도 파악하기 힘들어. 잠깐만 내가 원래 목표하던 데가 여기였고 그치? 여긴 정반대로 갔잖아. 다시 탈게요. 길 찾기 너무 힘들다 진짜. 그냥 여기로 가봅시다. 그래 이어져 있을 수도 있으니까 여기로 한번 가볼게요. 야 멘탈 아작났어 그거 몇 번 탔다고. 아 안 이어져 있네요. 어디로 가야 돼. 아니 어디로 가야 되지? 아, 이 정도 점프 못 하나? 강에 수영도 못해 얘는. 아 진짜. 어 이어져 있나 여기? 어 이어져 있다. 배명이님 안녕하세요. 드디어 이어진 곳을 찾았습니다. 드디어 이어진 곳 찾았어. 아 근데 잠깐만요. 야 비숍은 좀 피해 갈게요. 비숍은 안 돼. 비숍은 조금 애바고요. 예 1인칭 모드예요 지금. 자 여러분들 이제 이제 늪지대입니다. 이거는 일단 던져놓고 혹시 모르니까. 상 판단 잘해야 돼요. 오케이.
아씨 저녁이면 겁나 위험해지는데 여기. 오이씨. 근처에 없어 지금. 8개를 캐가야 되니까 2개 더 필요하죠. 오케이 일단 아 혹시 모르니까 4개 더 캐갈게요. 아! 야, 이 장난 아닌데 진짜? 아, 소리 좀 사람 좀 불안하게 하지 마. 불안해 죽 안 그래도 불안해 죽겠는데 이씨. 오케이. 자, 이 정도 캐스트 돼서 나가자. 나가자 그냥. 나가. 나가. 나로 테란이야. 나가. 잠깐만. 여기서 길이 끊겨. 아, 저쪽이구나. 숯불에서 공작새 튀어나오면요? 그건 좋지 않을까요? 맛있는 게 튀어나왔는데. 야채 숲에서 고기가 튀어나왔습니다. 그건 좋은 거지. 됐지. 나 집 어디지? 쭉 가면 있네요. 쭉 가면 있네. 정면샷으로 가면 돼 이거. 아 근데 순간 튀어나오면 한번 화들짝 놀라긴 하겠다 확실히. 근데 여러분들 그 뭐지? 굶지마 처음 할 때요 그 고블로 나오고 놀란 분 있어요? 난 그거에 놀란 적은 없던 것 같은데. 아, 이런 거 좀 캐주고 보자. 고블러가 그 칠면조요. 예, 걔 원래 이름이 고블러예요. 정식 이름. 막 이러네. 오늘은 여기서. 하루 묵고 가자. 자 이거 하고 고블러 보고 놀란 사람 최초가 될 거라고요? 저는 고블러 보고 놀랄 리가 없어요 여러분들. 걱정 마세요. 이모드라면 놀랄 거라고요? 에이 설마. 좋았어. 멘탈 치우고 이제 이모드는요 일단 멘탈이 더 중요해 체력보다. 죽으면 죽은 건데 멘탈 떨어지면은 사방이 무서워져요 여러분들. 공포 게임 되기 때문에 체력보다 멘탈이야 지금. 일단 밥 먹고. 딴따다단따라란딴딴따라다란딴. 쭉 잠깐 자 여기에서 쭉 달리면 일단 있어요. 쭉 달려 여기서. 1인칭 모드로 무장하고 촉수 잡아보자고요? 잡을 순 있는데요 튀어나올 때 좀 발발 떨 것 같긴 해. 야, 야 손 바닥이 다가오면 개무섭겠다. 네 띵 땡 뜬 뜬 뜬 뜬 막 이러면서 씨. 제발 멘탈 터져달라고요? 아니 이 사람이 지금 저는 멘탈 터질 일이 없네요 아쉽게도. 아 게임이 너무 적응이 많이 돼가지고. VR로 해보시죠. 이거 VR 아마 VR은 지원이 안될걸요? 그 유저모드라서. 근데 솔직히 진짜 VR 있으면은 진짜 인기 좋아질 것 같긴 해요. 뭘 힐링게임 유저야. 내가 힐링게임 얼마나 했다고. 없어. 난 그런 적이 없어. 그냥 쭉 가. 쭉 가고 아니 쭉 가면 있죠.
3장도 만들고 어차피 지금 거미줄은 많거든요? 아 적응을 해버렸잖아. 적응을 해버렸네 아쉽게도. 에이 랑월님 너무 일찍 적응한 거 아닙니까? 잘 썩었죠? 그치? 썩은 거 잘 썩었는데 그 전에 유저지? 그치? 잠깐만 알케미지? 그치? 그래서 일단 3장 하나 만들고 그리고 그치? 3장 일단 여기다 만들게요. 3장 만들고 이 근처에다가 잠깐 아 새덧 여기 있구나. 세트랩 같이 하고 베이트 좋아. 이것도 넣어놔야죠. 코 똥 넣어놓고 이제 썩은 거 좀 주고 있자. 알아서 잡힐 거예요. 지랄 야 근데 이건 좋다. 실수로 썩은 거 안 먹어도 된다 이거. 그거는 좋네요. 어 실수로 썩은 거 먹을 일이 없어 확실히. 잠깐만요. 나와라 에이씨 안 나오네. 아 나름 기대했는데 고블럭 기대했는데 똥 그치? 아 똥으로 밭을 만들까? 아니야 일단 먹여. 어 나 이거 풀부터 키우는 게 더 우선이죠? 근데 야 잠깐만 새 언제 잡혀? 새 아직도 안 잡혔다고? 어디 갔다 오면 잡혀 있겠지? 씨앗도 났는데? 아 나미! 아! 그치? 돼지 마을 가서 아 미니맵 진짜. 아 미니맵 무조건 필요해 이거. 아 너무 힘들어 미니맵 때문에. 미니맵 모드를 여러분들 이거 깔면은 미니맵 모드를 따로 까세요. 무조건 까는 걸 추천드립니다 저는. 왜냐 이래야 돼요. 여긴가? 여기겠지? 그치 여기지? 새 잡혔니? 아직도 안 잡혔다고? 대체 왜? 잡혔다! 좋았어. 멍청한 까마귀 녀석! 어? 야 잠깐 왜 손장모자 왜 쓰고 있지? 손장모자 왜 쓰고 있지? 자 일단 넣어놓고 어디갔어 고기. 자 이제 음식 걱정 없죠? 심랭이요? 심랭을 적용시켰어도 이게 저럴 이유가 없는데? 아 그래 당근 일단 썩힐게요. 이거는 이건 썩히고 많이 먹어라. 너무 많이 먹였나? 너무 많이 먹였나? 아니 충분해
충분해 충분해 이 정도면. 그치. 자, 냉장고도 만들어야지. 냉장고가 만들려면은 어떻게 됐냐. 돌 냉장고 두 개 정도 만들게요. 하나 만들고 돌 하나는 여기 있죠? 없죠? 잠깐 여기다가 냉장고, 그치? 냉장고 만들고 이따가도 하나 만들고, 그치? 여기다가 재료 넣어놓고 만드레이크는 여기로 안 들어가나? 재료, 그치? 동물보호협회요? 걔네들은 저를 신경쓰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저의 생존권을 신경 써주지 않아요, 걔네들은. 어? 걔네들을 신경 쓸 필요가 없어. 횃불 여기다 놓고 템 정리 좀 하자. 넣어놓고 이제 알 설치도 해야 되죠? 알 설치를 어디다 할까? 요쯤에 할게요. 멘탈이 찰만한가? 얘 보면은?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해요? 아까 그런 거 보다가 이런 애를 봤어. 멘탈 찰만한가 이거? 아이고 글루머 자기 똥 개수하고 있어. 아이 진짜 씨, 똥 치워줄게 내가. 어? 글루머 똥은 좋은 연료가 됩니다 여러분들. 촉수보다 나음. 그렇긴 하네. 응. 촉수보다 낫지 확실히. 거미 집은 글루머 동상 옆에다 진짜. 아 근데 이거 진짜 맵없이 맵없이 50일 살기 이런거 하면 진짜 돌아버리겠다 이거. 가뜩이나 어디가 어딘지도 모르는데 이거 정착생활 못할텐데 맵없이 50일이면. 아참 근데 야 이거 있으면은 요리에 써야지. 그치? 일단 요리 써주고 아 요쪽이지? 자기 집은 외워야죠. 하실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그래서 최대한 구석으로. 아우야! 맞을 뻔했다. 오케이. 일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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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로와. 일단 죽고 이거 그치? 좋았어. 고기는 이제 여기서 얻으면 돼요. 그치? 자 지금 나무 크게 자랐네? 아 그래 이거 길 이어진 거 못 봤죠? 아 그 맞은편에 가서 돼지집 다 부숴오자. 아 그래 그것도 있어야지. 그 전에 아 똥도 어느 정도 있네. 에 고기 주는 거 힘들겠다 근데. 얘들아 나무 하자. 일로와. 따라오고 있지. 아 좀 더 와봐 얘들아. 이거 베자 이거 초록색. 저 도토리 나무 저 짤뜨기 없는 거 저런 거 베지 말고. 네 KK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번개 우리 집 근처에 친 거 아니겠지? 이 나무 다 큰 거 아니었어? 아니구나 몇 개 안고 몇 개 다 컸구나. 헷갈리네 진짜. 아,
아, 개 헷갈린다 이거. 도토리 나무는 다 컸는지 대충 분간이 가능한데 이제 얘는 되게 헷갈리네 이거. 도끼. 여러분들 제가 플래그를 세우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플래그를 세워도 잘하기 때문입니다. 아, 저 돼지 새끼들 진짜 씨. 아니 돼지 새끼들아, 이거 내 거라고. 니들은 내가 고기 줬잖아. 그거 먹으면 되지. 뭘 계속 주워 먹으려고 씨. 아, 고참. 이래 임마. 이거 내 거라고 이 버치넛은. 니들 이거 버치넛 나무나 캐 빨리. 야, 일하는 척 보소. 야, 논팽이 피우는 거 봐 얘네들. 아, 좋아. 나는 뒤에서 삽질이나 해야겠다. 이것들이 진짜 씨. 여러분들 그래도 돼지는요, 어? 좋은 일자리에서 일을 하고 있어요. 야근을 안 하잖아 얘네들은. 우리보다 더 나은 삶을 살고 있다고. 얘네들은 야근을 안 해요. 야근 없는 삶을 살아 얘네들은. 악덕이라니. 대신에 저희 회사는 절대로 추가 연장 근무를 시키지 않습니다. 어? 저녁이 있는 삶 얼마나 좋아. 여러분들 겨울에는요, 어? 하지 그 시스템에 맞춰가지고 그 시스템도 다 맞춰줍니다 여러분들. 얘네들 돈을 바라지 않으니까 그렇지. 여기는 이제 봉급이 고기예요. 옛날에 어? 그 뭐야 조선시대 때 그 뭐야 봉급을 쌀로도 줬듯이. 아 그게 잠깐만 합법이었나 쌀로 주는게? 그때? 쌀 주고 노역시키는 일도 있지 않았나 그때? 아 잘 모르겠다. 1인당 고기 한 조개면 충분하지. 모래를 섞어 합법이라고. 틀린 말은 아니군. 잠깐만. 이 방향으로. 그렇지? 틀린 말은 아니야. 어. 그때 그런 일 빈번했으니까. 네, 방고수 햄스터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크으, 좋아. 야 근데 이거 진짜 오히려 5할율 맞추기는 지금 이게 더 쉬운데? 확실히? 에이 설마 죽었겠습니까? 아니 저를 너무 불러보시는데. 아니 뭐야 저를 너무 물러보시는 거 아닙니까 이거? 에이. 자 일단 넣어놓고 음식은 굳이 지금 먹을 필요 없으니까. 얘네 왜 여기까지 왔어? 아 거참. 나무. 그래 나무 보관할 저것도 필요하죠 이제. 자 이만큼 대충 보관해놓고 다음에는 이제 돼지 저 길 따라가가지고요 다음 돼지 다 파괴하고 옵시다 이거. 아 잠깐만 나 왜 이거 솔방울 왜 안 심고 왔지? 솔방울 왜 안 심고 왔지? 젠장할. 아 심고 와야겠네 이거? 빨리 심자. 그냥 대충 심자. 안 돼, 어두워! 안 돼요! 어, 살았다. 살았다. 아, 조질 뻔했네, 진짜. 이렇게 하고.